네, 오늘 라이징 잡의 주인공, 아, 우리 스튜디오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네. 서희 씨가 정말 유난히 눈이 또 반짝반짝 거리기 때문에 서희 씨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예.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나오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멋지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네. 주얼리 디자이너이사, 자, 미사 주얼리의 김정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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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여기 스튜디오에 오면서 참 저는 행복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비 오는 재즈 같은 풍경을 보면서 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모티브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아름다운 사랑의 주얼리를 디자인하는 주얼리 디자이너 김정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도 너무너무 예쁘게 전해주셨어요. 비를 재즈처럼 멋지게 확실히 예 디자이너 분이시라서. 아니 그나저나 이 주얼리 하면은 과연 이 주얼리를 난 주얼리를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네.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얼리입니다. 네. 그 주얼리를 만들려면은 만드는 직업을 가지시려면은 아주 또 다양한 뭐 영감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풍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얼리 디자이너 뭐 한마디로 어떤 직업입니까? 네. 주얼리 디자이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반짝반짝 빛나는 눈부신 보석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동 그리고 행복 아름다운 휘말리까지 전하는 그런 소통의 진정한 커뮤니케이터로서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휴머니즘까지 전하고 소통까지 하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점점 더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얼리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가 어떻게 되시죠? 네. 네. 주얼리 디자이너는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가치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석의 스톤의 원가라든가 세팅 과정을 모두 알아야 되는 굉장히 그 창조적이면서도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자연을 보면서 그냥 영감을 얻으세요? 네. 그렇죠. 그런 자연을 보고 또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휴머니즘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더욱 승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한 아주 감각적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치시서는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나저나 주얼리, 이 패션의 완성은 주얼리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인가요? 요즘은 한 가지 스타일보다 다양한 스타일이 요즘 유행인데요. 아무래도 크게 보면 럭셔리 스타일과 실용라인 스타일인데요. 네. 그래도 보석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네. 네. 네, 모든 여성의 로망이기도 하죠. 사실 다이아몬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무조건 비싸다 이런 인식이 맞는 걸까요?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인하고 희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보석의 여왕이 됐지만 네. 그 크기라든가 사이즈,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수십억짜리도 있기 때문에 컨셉과 스타일에 맞춰서 세팅하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아름다워서 가지고는 싶은데 부담스러웠던 분들이라면 참고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진 씨, 희망을 가지세요. 다이아몬드 아내분께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꼭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꼭 비싼 것만 또 좋은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맞아요. 그나저나 보석과 금속의 제조 단가, 재질 등을 고려해서 또 디자인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창조성 이런 거 외에도 이런 것까지 알 정도면 굉장히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겠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누구나 꿈꾸는 디자이너가 주얼리 디자이너이기도 하는데요. 보석은 그 고가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5대 보석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진주인데요. 그 단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의 원가라든가 퀄리티 뭐 여러 가지 특성을 알 수 없으면 그 작품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석 감정사가 돼서 보석의 특성과 컬러의 스톤 어떤 특정성을 알아야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을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한 장인들을 만드는 장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혼을 다한 그런 작품이
완성도 있게 나오려면 포석의 특성 및 어허. 디자인 실력 모든 것을 갖춰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네. 네. 예. 와,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매력은 있지만 네.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감성적으로도 좀 풍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대표님은 어떤 계기로 주얼리 디자이너의 예.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네, 누구나 예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면 네, 주얼리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시골 수양갑 기술에서 네, 태어났고 살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쁜 자연과 들꽃들을 많이 보고 네, 많은 감성을 지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 자격증도 있는데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꿈을 꾸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마법의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의 디자이너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예. 때문에 예, 대학 졸업받고 지하에 보석 감정사 공부도 하게 됐고 네. 디자이너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스타일링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어린 시절부터요 왜 네. 유독 많이 이렇게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귀걸이도 네. 하고 팔찌도 예, 예. 하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나요? 네. 좋아하셨어요? 네, 그런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이어링 없으면 공부가 안 되고 네. 항상 이어링 스타일링은 기본으로 그래야지만 공부도 잘 되고 약간 특이한 학생이었죠. 네. 그래요. 원래 좀 다르고 네. 무섭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예쁜 여자아이들이 네. 막 주얼리 하고 있으면 가서 막 주얼리 디자이너 되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정말 되고 싶다. 이제 소녀 같은 감성을 예. 가지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다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어린 시절의 꿈을 직접 현실로 이뤄내셨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나저나 이 여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얼리 디자이너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또 남성도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남성들을 위한 주얼리도 관심이 있으신지요? 혹은 상품 네. 만들고 계세요? 네, 그럼요. 뭐 여성 주얼리,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남성 주얼리도 있어야 되는데요. 네. 또 남성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또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랑하는 신부에게, 또 존경하는 어머님께 네. 선물할 때 가장 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네 꼭 정말? 선물하세요. 선물해서 네. 행복해 하는 모습 보면 또 네. 행복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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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만 또 요즘은 남성들도 메이크업 살짝 하듯이 네. 또 주얼리 없는 남성은 패셔니스타라 할 수 없는데요. 그쵸. 네, 이렇게 지금 팔찌 멋있게 스타일링 하셨는데, 네, 네 팔찌 뭐 이어링도 하셨네요. 반지도 하셨고. 팔찌 정말 예쁘죠. 네. 네. 요즘 남성들도 패션의 완성을 잃기려면 주얼리 스타일링 하나 정도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진 남성이 되세요. 네. 미샤 주얼리에서도 네. 남성 제품 많이 만드시고요. 네, 그렇죠. 뭐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스타들, 장근석 씨, 뭐 나 김남기 씨, 예. 하지 뭐 디자인도 했고 스타일링도 했고요. 네. 많은 스타들 남녀. 거의 다 미샤 주얼리의 스타일링으로 돋보이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남성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래도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또 힘든데 보람도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주얼리 디자인으로서 어떨 때 또 보람을 느낄지가 궁금한데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미샤 대표이자 디자이너로서 또 김정주 디자인 연구소에 또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많은 보람이 있잖아요. 네. 네. 신랑 신부들 요즘 예물 시즌인데 사랑의 네. 증표로 이렇게 저희 디자인에 만족하셔서 행복해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보람도 느끼지만 예, 지난번에 두 달 전에 장애인의 날에 그 장애인 50쌍에게 무료로 커플링 다이아몬드 커플링을 증정해드렸어요. 네. 네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애틋한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이 그 커플링을 교환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네. 그거 보면서 정말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길 잘했다. 좋은 일 그런 하셨네요. 긍지와 행복을 예. 느꼈는데요. 네,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나누신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네.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래요. 네. 그나저나 이 아름다움을 나누는 직업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재능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모든 가정의 열정과 에너지 그런 지식은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주얼리 디자이너는 아주 작은 보석, 아주 고가의 보석을 가장 아름답게 자연보다 더 아름답게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센서티브적이면서 감각적인 디테일한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주얼리 디자이너가 된다면 꼭 본인의 꿈을 네. 이루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대표님도 항상 밝으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힘들었던 시기나 네. 슬럼프 시기도 있으셨나요? 네,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매일매일 슬럼프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다시 꿈을 꾸고 매일 아침 저는 이제 서재에 올 때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항상 디자인하고 창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나간 디자인을 만들면 안 되니까 계속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뇌도 따르지만 고뇌를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독함과 고뇌를 즐기는 행복을 느끼는 그런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어떤 그 교육 기관도 있나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각종 아카데미. 예, 대학교, 세계적인 대학교. 뭐 요즘 너무 디자인 시대이기 때문에 맞죠. 많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정유진 씨도 좀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유진 씨 궁금해서 입이 근질근질하시죠? 우리 여성들은. 네. 네, 물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 주얼리 디자인이 창작의 고통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되게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례지만 얼만큼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일까요? 네, 각 뭐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저희 김정주 보석 디자인 연구소는 지식경제부 지원 기업이에요. 네. 네,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저희 연구소에 들어오고 싶어하고요. 네. 경쟁률도 높지만 일단 들어오면 열정과 꿈,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연봉은 이제 매년 향상돼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디자인 회사보다 예, 그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면은요. 초봉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신입 디자이너가 왔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은 일반 회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초봉은 그 친구가 그 디자이너가 뭐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줄 수는 없고요.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 아, 초봉이. 그러고 나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와, 연봉 1억도 있고요. 연봉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런데 또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죠? 2009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을 수상한 김주리 씨가 했던 이 왕관을 직접 디자인하셔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년간 미스코리아 안간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도 많이 수출을 했고 중동 쪽에도 그런데 계속 3년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의 아름다움, 동양의 신비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글과 훈민정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세계의 중심이 동양이기도 해서 이 동양의 빛이라는 미스코리아 왕관의 이름이 동양의 빛인데요. 동양의 신비로움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고자 노력했고요. 그거를 또 읽어주셔서 영광스럽게 영예의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왕관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연예인분들의 또 협찬도 해주시고 스타일링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미샤 주얼리에서도 아주 능력 있는 주얼리 디자이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채용 계획 있으시죠? 채용 계획은 항상 저는 열려있기 때문에요. 항상 수시로 모집하고 있고요.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와서 메일로 접수할 수 있고요. 회사로 또 너무 그 미샤에 입사하고 싶은 디자이너들은 직접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는 입구에서 그런 사옥 입구에서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디자이너들을 좋아해요. 열정과 또 도전의식이 있는 적극적인. 그렇게 열정적인 사원 후보에게는 또 가산점이 있는 건가요? 구직자에게는? 예, 최고입니다. 저희도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쁘고 있나?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얼리 디자이너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선배로서 조언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누구나 이제 꿈도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꿈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꾸준히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10년, 15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슬럼프를 극복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갈 때 그만큼의 그 몇 배의 대가가 오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얼리 디자이너는요. 오늘 또 주얼리 디자이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모쪼록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